2021 SBS 연예 대상 명예사원상 수상자는 여러분 예전에는 공로상 뭐 이런 게 있었어요. 어르신들 중 그거랑 차원이 다릅니다. 달라요. 오해하지 마세요. 명예사원상 수상자는 런닝맨의 지석진. 와 축하드립니다. 지석진 선배님 축하드립니다. 명예사원상을 수상하셨습니다. 네, 아 지금 난 알아요가 나오고 있네요. 네. 네. 절대 공로상이 아닌. 절대. 네. 네. 네, 지석진 씨의 런닝맨에서 11년간 개근하며 막내 같은 맏형으로 큰 사랑을 받고 계세요. 네.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저기 상자에 있는 게. 네, 명예사원증도. 사원증도. 네, 사원증도. 아, 모른 척하지 마시고 가져와 주세요. 네, 한번 걸어봐 주세요. 저 궁금해요. 진짜 있는지. 있네요. 아, 저 귀한 사원증을. 아, 출입이 아무 때나 가능하다고 합니다. 네네. 아, 시상식을 많이 다녀봤는데 명예사원상은 사실 거의 최초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궁금해집니다. 퇴직금은 나오는지, 4대 보험은 되는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일단 뭐 제가 내년이면 30주년이에요. 한 30년 하니까 이렇게 또 안정적인 직장도 생기고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저는 그 경기우 형님, 왜요? 경기우 형님도 못 받으신 이 명예사원상을 제가 받았습니다. 예. 아니 이경규 선배님 저 마이크로 예. 네, 네 경규 형님. 난 저도 안 받아요. 그 나가라는 거야.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?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. 회사 가라는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. 경규 형님. 너 가라는 거야. SBS 시상식을 모독하는 발언입니다. 아니 이 멋진 상을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? 예.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. 아 그냥 뭐 마상을 받으신 탁재훈 씨를 보면서 위안 삼겠습니다. 예. 예 그리고 앞으로 저는 이제 명예사원이지 않습니까? 런닝맨 멤버들 혹시 사장님이나 본부장님에게 하실 얘기 있으면 제가 같은 사원이니까 다이렉트로 만나서 모든 걸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 그리고 오늘 사실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었어요. 명예사원상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그 우리 애가 좀 멀리서 공부를 하는데 제가 3일 전에 문자를 보냈는데 3일 만에 답장이 왔습니다. 야 이렇게 따뜻한 문자를 참 오랜만에 받아보는데 아빠 오늘 연예대상 본방사수 할게요 하하 이렇게 또 정말 가슴이 이렇게 뭉클해지는 그런 문자를 받았는데 이렇게 또 멋진 상을 받게 되니까 너무나 또 우리 가족이 또 생각납니다. 예. 너무 사랑 우리 멤버들 사랑하고 가족 사랑하고 또 우리 그 상을 주신 SBS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, 축하드립니다. 명예사원 축하드립니다. 예. 근처 목동 지나가실 때 예, 언제든지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.